자, 인성희 고모님은 그래도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워낙 요동치고 순환매도 너무나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우리가 섣부르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들 봤을 때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의미로 아마 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적 좋은 업종, 종목 어떤 걸 보시고 계실까요, 고모님? 오늘 실적, 뭐 실적 계속 찾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는 큰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한번 폭등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뭔가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런 쪽에서 지수는 빠지는데 아무래도 큰 종목의 시세가 실적과 겸비돼가지고 이제 터닝하는 그런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어떤 그 테마성 뭐 쉽게 말한다면은 2차전지도 이제 섹터로 옮겨갔지만은 2차전지의 하락세는 이제 완전히 보이는 것 같고 거기에 연결 되면서 뭐 초전대체든지 맥신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지 계속 테마성으로 네. 움직이다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강한 섹터 쪽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실적을 겸비한 섹터 쪽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자동차 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실적 좋은데 안 올라갔던 금융도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관련 주들 중에서 그런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맞지 않냐 그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 중에 실적을 겸비한 종목 이런 쪽 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테슬라가 기존에 뭐 저 자동차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AI 슈퍼컴퓨터 도입해서 AI까지 연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연결되고 이런 쪽에서 테슬라가 효과가 큰 것 같고 아무래도 지수는 좀 정체되더라도 아무래도 저평가 중심으로 종목을 찾으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업종, 섹터를 봐야 된다. 이제는 자동차 쪽이 조금 더 살펴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 많습니다. 오늘도 뭐 반응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인성희 고모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선정한 종목은 KG 모빌리티입니다. 네. 자동차 하면은 메이저 완성차 업체가 있고 부품 관련 업체가 있는데 오늘은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메이저 완성차 중에는 현대 기아가 거의 독점이에요. 우리나라 뭐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3사예요. KG 모빌리티 그다음에 GM, 르노, 코리아 이게 세 개인데 네. 르노는 계속 실적이 QM 시리즈 들어가는 거 실적이 계속 떨어져요. 차 수가 많이 안 팔리는데 상대적으로 GM하고 이 KG 쪽은 수출 쪽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KG 같은 게 작년에 수출된 게 거의 전년 동기에서 84%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KG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쌍용 자동차의 작년 9월에 이제 KG에서 쌍방울하고 이제 연결해가 경쟁해갖고 이제 쌍방울은 날라갔고 이제 대북 관련 정치적인 문제로 휘말려서 거의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디스 모터스가 있는데 에디스 모터스는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 있고 거꾸로 KG에서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KG가 잘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잘 어떻게 좀 살려가지고 회사를 상당히 키우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다 생각이 네. 되는데 최근에 그 SUV 전기차가 나요. 기존에는 내연기관이었는데 전기차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SUV를 토레스 EVX라는 제품을 9월 20일 날 온라인으로 쇼케이스를 시작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그 차세대 배터리가 LFP형 각형 배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러고 만약에 이것이 보조금을 제대로 지원받는다면 가격대가 3천만 원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올 네. 수 있거든요. 상당히 SUV에 효율적인 데다가 가격 자체도 싸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 실적이 작년까지는 계속 적자였다가 이 KG로 인수한 이후에 1분기부터 토레스 효과로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토레스 전기차 관련해 갖고 실적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3분기부터는 그래서 그쪽에 좀 상당히 기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이 회사가 작년까지는 적자 축소지만 1000억 이상 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네. 올해 1분기, 2분기에서 흑자 전환하더니 3분기 계속 커질 것 같아서 거의 7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회사로 변모를 했어요. 그래서 분기 매출은 거의 분기당 1조씩 지금 매출 1조 이상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회사가 그 외국에도 공장인데 베트남 인구가 1억입니다. 상당히 커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터키 시장이고 인도 시장이고 세 번째가 베트남 시장이에요. 베트남 시장은 그전에도 올라갔다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베트남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 어쩌면 자동차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에서 여기 반제품 조립 공장이 있는데 이게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의 매수 부분이에요. 거의 네. 한 달 동안 180만 주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거의 한 3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관까지 합세해서 기관도 45만 주, 오늘도 외국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바닥을 치고 터닝을 하긴 했는데 올라가긴 하는데 상향 트렌드를 유지는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거래는 한번 터져야 돼요. 터져서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 시각에 들어오고 그 터진 속에서 수급이 집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래가 한번 터지면은 좋은 모양도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쁠 이유가 없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목표가는 전 개인적으로 매물 때 전 한 13,000원까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가장 긴 120이동 평균선에 지금 딱 걸려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뚫어간다면 제가 보기엔 매물대를 이마 지나섰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 직전 한 13,000원까지 좀 크게 보시고 매매하신 전략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G 모빌리티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집중되고 있는 KG 모빌리티를 설명해 주셨는데 또 때마침 설명해 주시는 중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에디슨 모터스의 주식을 1,100만 주 주식 취득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550억 원 규모로 취득을 하면서 전기버스 사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공시가 또 때마침 올라왔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그래도 실적, 자동차 주들의 실적, 종목들의 실적이 괜찮다라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본부장님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과대 납폭주에서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대오토 에버에 대해서. 현대오토 에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이 나온 것을 한번 역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현대오토에버의 이제 주가의 급락은 뭐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밸류에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라기보단 최근에 조금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차익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앞서서 고모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자동차주를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실적인 것 같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것을 따라다니는 부품주 혹은 테슬라 관련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결국엔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인가 잘 나오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빌진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뭐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그랜저급 이상에는 이제 모두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혹은 내년에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에는 이 모빌진이라고 하는 제품이 다수 이제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 확대는 여전히 기대해 볼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모두 전사적으로 지금 사업부 전체가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올해 1분기부터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이 기존의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디뎌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현재 시장 흐름에 가장 부합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한번 노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오늘 지금 장대 음봉으로 좀 쏟아지고 있어서 오늘 종가에 지금 관심 있게 보자라기보다는요. 저는 최근 이 이평선 저항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18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반발세를 이용해서 22만 원 혹은 24만 원까지의 한번 목표가를 여러분께 제시드리며 여기서 이제 밀렸을 경우에는요. 1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세가 완전히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